좌표평면에서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는 파이분의 T 제곱이다. x좌표는 저렇다라는 건데,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sin x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그 다음에 PQ를 중심으로 하고 PQ를 반지름한 원넓이를 S라고 하자. P라는 점이 뭔가 함수값 X를 가지면 그거를 사인에다가 대입한 값이 높이가 되는데 얘가 높이이자 함수값이자 반지름이 되는 그런 형태겠죠. 자, 그렇다면 X랑 T의 관계식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X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X가 뭐냐? 시간에 따른 X좌표는 파이분의 t의 제곱이라는 관계식에 있어. 그래서 p점의 x좌표는 x야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x에서 sin x에다가 대입한 값, 여기 높이가 당연히 sin x겠죠. sin x가 함수값이자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s는 x로의 함수라고 친다 그러면 얘는 sin x에 대한 전체 제곱에다가 1이니까 파이다.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런 관계이다. X를 대입하면 T만의 단독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그냥 X를 저렇게 유지를 한다면, 매개변수 형태. 뭐 그런 형태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식에서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이거를 T로 만약에 미분하게 된다 그러면, DT분의 dx는 2t 내려올 테고 파이분의 2t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여기도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자,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왜 질문이 t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이죠. dt분의 ds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x도 t에 대한 함수이니까 s도 t에 대한 함수이니까 양변을 dt로 미분을 해보자. dt분의 ds는 2의 sin x의 cosine x 미분하고, 그 다음에 dt분의 파이는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파이는 좀 앞에다 적읍시다. 그러고 나서 dt분의 dx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dt분의 dx 자리에는 얘가 들어와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t가 2분의 파일 때라고 명시를 해놨죠. 그러면 t가 2분의 파이다. 적어봅시다. 그 순간 t 자리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t가 2분의 파이. 아, 여기죠. x는 어디다 적을까? 여기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 순간 t가 2분의 파이다. t가 2분의 파이면 x는 자 파이분의 1 곱하기 t를 제곱하니까 4분의 파이 제곱이 되어서 얘는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아, x는 4분의 파이구나. 여기에 대입할 친구들은 4분의 파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다른 거는 크게 필요한 게 있나요? 그래서 t가 2분의 파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이제 구해봅시다. t가 2분의 파이면 어떻게 될까? 2파이. 자, 여기다가 4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루트 2분의 1. 코사인 대입해도 루트 2분의 1. dt분의 dx는 뭐였나요? 파이분의 2t였는데. 파이분의 t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에다 대입을 하니까 파이가 되겠죠. 위에는 1인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1, 2분의 2 약분되고요. 파이만 남더라. 이게 답이겠죠. 요걸 좀 위에 적었으면 좀 깔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식 자체는 짧잖아요. 이거를 바로 대입하고 풀어도 답이 안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와야죠.
그냥 단문자 t에 대한 함수식으로 만든 다음에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도 어려운 식은 아닙니다. 풀수 있어야 돼요. 7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